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한지은입니다. 이 영상은 리액트로 토스트 UI 에디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위지윅이 무엇인지, 그리고 리액트로 토스트 UI 에디터를 설치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지식은 자바스크립트와 리액트 문법을 알고 계셔야 하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IDE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 방향, 위지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토스트 UI 에디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디터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강의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하고 실습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리액트를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지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위지윅은 What you see is what you get의 약자로 이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단어의 첫 글자를 합쳐보면 위지윅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이 갖는다, 당신이 얻는다. 그래서 보는 대로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위지윅은 문서 편집 과정에서 화면에 포맷된 낱말, 문장이 출력물과 동일하게 나오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편집 명령어를 입력하여 글꼴이나 문장 형태를 바꾸는 방식과는 구별이 됩니다. 이 사진에서 왼쪽에 보이는 것이 위지 방식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방식이 편집 명령어로 문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쓰는 방식, 즉 편집 방식이 다른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왼쪽은 우리가 네이버나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글을 쓸때 사용하는 에디터와 유사합니다. 대부분의 워드 프로세서가 이 위지윅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워드 같은 프로그램이 우리가 편집하는 대로 출력물이 동일하게 나오니까 이는 위지윅 방식입니다. 이제 토스트 UI 에디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트 UI 에디터는 문서 편집을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로 마크다운과 위지윅 이두 가지 모드의 에디터를 제공해서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에디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8년에 NHN에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고요. 2020년 3월에 토스트 UI 에디터 2.0 버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는 토스트 UI 에디터 2.0 버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움짤은 토스트 UI 에디터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토스트 UI 에디터는 마크다운과 위지윅 두 가지 모드의 에디터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빵두 개가 마크다운과 위지윅을 뜻합니다. 마크다운은 일반 텍스트 기반의 경량 마크업 언어입니다. 일반 텍스트로 서식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을 하고, 일반 마크업 언어에 비해 문법이 쉽고 간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즉, 이 마크다운도 특정한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이 마크다운으로 작성한 문서이고, 오른쪽이 이 마크다운 문서를 미리 보기 한 것입니다. 이 마크다운은 MD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고요. 특정한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이렇게 샵을 쓰면 이것은 그 HTML의 H1 태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표 3개를 하게 되면 밑줄을 그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정해진 문법이 있습니다. 이 토스트 UI 에디터는 이 마크다운 문법으로 글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토스트 UI 에디터에서 제공하는 프리뷰입니다. 이렇게 마크다운 모드에서 왼쪽에서 마크다운 문법으로 문서를 작성하며 오른쪽에서 미리 보기가 됩니다. 지금은 위직 모드여서 일반 블로그를 작성하듯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도 넣을 수 있고, 마크다운 문법으로도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토스트 UI 에디터의 장점이 확장 플러그인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토스트 UI 에디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러그인은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차트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코드 신택스를 하이라이트 하는 것. 세 번째는 현재 편집하고 있는 텍스트의 색상을 바꾸는 것, 글씨 색상을 바꾸는 것, 그리고 표에서 열들을 병합하는 것, 또 UML을 그리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이 개발자에게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에디터입니다. 그럼 이제 토스트 UI 에디터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액트 앱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VS 코드에서 터미널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앱의 이름은 토스트 UI로 했습니다. 설치를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VS 코드에서 이 해당 앱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앱 설치는 끝났고요. 이제 토스트 UI 에디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토스트 UI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스트 UI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토스트 에디터가 있습니다. 그 API examples를 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GitHub 홈페이지가 있는데, 저는 GitHub 홈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itHub 홈페이지에서 Apps의 React 에디터를 들어가서 readme MD를 보면 인스탈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복사하여 VS 코드에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토스트 UI 에디터 설치가 끝났고요. 이제 어떻게 임포트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트 UI 에디터는 리액트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ES Modules와 Common JS를 쓰는 것인데요. 저는 ES Modules가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해서 이 위의 방법으로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 codeMirror.css, 그 다음에 Toast UI Editor CSS, 그리고 Toast UI React 에디터에서 에디터 컴포넌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설명을 보시면은 이 모듈이 CSS 파일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토스트 UI 에디터에서 이 토스트 UI 에디터 CSS를 임포트해야 하고 이 코드미러에서 코드미러 CSS를 임포트해야 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토스트 UI 에디터는 우리가 설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다시 설치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에서 API Examples를 누른 다음에 Get Started를 보면 이 Toast UI 에디터를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 CDN을 이용해서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저는 npm install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후에는 이제 코드미러를 설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드미러 링크가 있습니다. 이 코드미러는 CDN 방법을 이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세 줄을 복사를 한 다음에 VS 코드로 가서 public에 index.html에서 body 태그 안에 이 복사를 한 것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에디터를 리액트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js는 이 방식으로 쓰지 않을 것이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문서로 가서 이 세 줄을 인풋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리액트도 인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큐멘테이션을 보면 이렇게 토스트 UI 에디터를 props 형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메소드를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이 인스턴스 메소드의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한 후 npm 스타트를 해서 로컬 호스트에서 이 페이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스트 UI 에디터가 잘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마크다운 문법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작성이 됩니다. 이것으로 설치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토스트 에디터에서 글을 쓴이 텍스트 컨텐츠를 받아오는 방법과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